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엄태준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두 분 의원님의 오분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분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아마도 중요한 화두를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던지게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도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부족할 때 직접 민주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해도 대의 기관은 의견이 다를 때 토론을 거쳐서 설득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나면 부득이 하나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그래도 그 단체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단체에, 그 조직에 명실상부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천시 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계획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올리면 시의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은 바로 이천시의회의 의회라고 하는 조직에 결정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의원분께서 그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오분 발언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원님으로서 활동하시는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시의회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숙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이 꼭 있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준비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전 부분에 걸쳐서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지역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일중 의원님을 비롯한 8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에 따라서 일부 답변은 서면으로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오피스 도입을 포함해서 9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정책이 시민에게 공감을 받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위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일합니다. 우리 시는 그 일환으로 실질적 주민 예산, 자치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정책 반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공청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규모 공감 미팅 형태로 시민 불편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정책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동구 사례와 유사한 2020 이천 시민행복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를 최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약 2,500여 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더 좋은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 치유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자연지향의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먼 거리 여행보다는 공원과 수변 공간 등 가깝고 익숙한 그러한 장소를 자주 방문하는 형태로 여가활동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민의 욕구에 맞춰서 설성면 성호수 일원과 호범면 레퍼츠공원 인근 등 두 개소의 오토캠핑장 조성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스파크, 온천, 승마장, 아울렛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시켜서 차별화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재 활용 공동 방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벼 재배 면적은 모두 7,500헥타르가 됩니다. 연간 4만 3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고 고품질 쌀로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또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3.3평방미터 기준 61원을 지원해서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확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한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환경 약재로 전면 항공 방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그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각 지역 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농지계 임대 사업을 시작해서 모가면과 장어원에 각 한 개소씩 모두 두 개소의 농지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역 농지계 임대 사업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올해 북부권 4개 농역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익의 임대사업소를 시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역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북부지역의 농역 간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서 현재는 검토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북부지역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의견 일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포함해서 모두 10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사업 일환으로 올해 10억 원을 들여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량 감소 유도시설인 럼블스트립은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인접한 그 스쿨존을 제외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원시 횡단보도는 올해 시내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외곽 지역은 내년도에 현황 조사를 한 후에 필요성을 감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시에 충분한 기반 시설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경사도 기준 등을 강화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 방안을 철저히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내 특전사 등 군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천시는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해서 설봉산 별빛축제, 일루전 페스티벌, 각종 문화재 등 중소규모의 축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축제 행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축제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작은 규모라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문화 축제를 별도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기존의 축제에 군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독립적으로 축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하천과 수변공원 관리, 백사면 조음리와 신등면 미놀이, 마을 안길 확보자, 주말 시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을 포함해서 모두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하천과 수변공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 내에서의 취사나 야영은 하천 관리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해서 10월부터는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였습니다. 복하천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친수 공간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복하천 관광사업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때에 복하 1, 2기업 부근에 취약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산책로 등 친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구마리틀 수변 공원을 확대 조성해서 이용시설 협소에 따른 불편과 분자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백사면 조음리와 여섯 번째 신둔면 이누리 마을 안길 확포장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 지역의 교통 편입과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168개소 388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753억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 37개 46km에 대해서 확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사면 조음 1리에서 조음 1리를 잇는 구간에는 리도 201호선과 218호선이고 인후 1리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인후 112를 통과해서 지방도 337호선에 접속하는 리도 211호선으로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농어촌도로 신규 사업은 주민 수혜도, 형평성, 주민 요구도 등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 시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천시로서는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마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대 시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토요일은 시내 4차선 도로를 대상으로 오후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 충원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도시공원 내 노후 공중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봉공원 내 한 개소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동 전통시장 화장실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시급한 대상 시설을 모두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터미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인 화장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터미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세계 잉여금 및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시 순세계 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법인 소득세가 많이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그리고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중에 일부 재원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조성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중단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용 재원은 경기 불황에 따른 재정 여력 악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 고충을 최소화시키고 지역 고용과 소비 창출을 확대하고 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뉴딜 사업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행복과 불편에서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 운영의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천 도자예술 마을과 도자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스파크의 통일된 명칭 사용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 컨벤션 센터 건립과 한국도자재단의 도자 파편 활용, 조형물 설치, 그리고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TF팀 조성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스파크의 통일된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된 명칭은 이천 도자예술마을로 하고 부수적인 명칭은 예스파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칭 사용 문제를 비롯해서 예스파크 내 주민 편의시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그리고 도자 파편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등 예스파크의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로컬푸드에서 증인 1통 마을 한 길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련동 이천 로컬푸드에서 증인 1통을 잇는 마을 연결 도로 구간에 피양지를 설치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일부 구간은 아직도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강상사 인근과 증인이통 마을에 관해서 경강선 굴박수 구간의 마을 연결 도로에 대해서 우선 토지 소유주와 협의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피양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 시설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망연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모두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약 4조 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영업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 약 10억 원을 조성해서 총 5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발행액을 총 3배로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영업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정비 증설사업 확대, 장호원 시가지 LED 자로등 교체와 도로 포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1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조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서학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꽤 가능하고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하천 정비와 준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와 도로 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조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9개 읍면동의 기성 가로등과 보안 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그 에스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장어읍을 포함해서 나머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에스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장어읍 시가지 도로 노면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 공사를 추진해서 결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K 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물류 이동 여건 개선과 주변 시도 1호선, 부 국도 3호선입니다. 그것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SK 하이닉스 후문에 두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나들목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도로 정비와 계획대로 추가 개선을 통해서 SK 하이닉스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원 권리사항 처리, 관내 도로변 하단 가꾸기 사후 관리 방안, 그리고 읍면동 심장 충격기 등의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모두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변 하단 가꾸기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하단은 도시 미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도로에서 관리가 미흡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별 특화된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심장 충격기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폐소생들 교육과 응급처치기구 보급 확대를 비롯해서 시민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에 따른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방서에서 독화일구까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철봉호수 인공폭포 조성과 중리천 상류구간 정비 상황, 그리고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마장 택지 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가운데 96세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중립택지 지분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는 160세대가 신혼부부 대상 공급 계획이고 두바릅 아미리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129세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정계산, 원적산, 산수유 마을을 잇는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둘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계산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 먼지 처리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쾌적한 둘레길 이용을 위한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은
둘레길 구간 곳곳에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시 스마트 관광지도에도 관련 팝업창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짧은 애니메이션 또는 동영상을 표출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편 당초에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약 4조 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전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확대 확대와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민의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와 의회가 균형과 상생을 이루어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시민이 행복한 인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발에 평안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만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19쪽에 마을앞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한 바 있는데 한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이제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주민들은 희망이 없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들이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제 주민 설명회 같은 형식을 빌어서 주민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제 다시 재질문 주신 거는 이미 그 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해서 또 재차 이렇게 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를테면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사안들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들과 관련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안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또는 그리고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답답함을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제안 주신 내용들이 공허하게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꼭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또 예스파크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천시가 2010년도에 이제 870억이라는 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도자예술촌을 조성을 하였는데 이 예스파크가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를 보면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이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집행부의 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도시로 지향할지 아니면 국내에서 정말 이름나는 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천시에서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받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예스파크 이천 도자예술마을을 이제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성하는 과정에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천시의 시민들의 그 세금이 재원이 되는 그 예산을 통해 세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어서 예스파크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그 요청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 이천 시민들의 그 23만 시민분들의 그 요청도 마음과 요청도 다 받아야 될 텐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받으려고 노력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시민들이 동의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스파크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이천의 가장 큰 재산이 도자 문화와 관련된다는 것은 저도 분명하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고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자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이 예스파크에 들어오신 분들의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공적인 요청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그 광주하고 여기에 나누어져 있는 그 도자 파편들 그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본전까지 가서 살펴보고 과연 그것을 우리 예스파크 내에 어디다가 설치하면 그것이 가장 이렇게 좋을지도 봤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직접 보시면 그것이 참 여기 가져와서 모양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반말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민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 요청이 간절한 요청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과 함께 그 예스파크 그 주민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요청 사항들을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적으로 판단해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요청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지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한번 그것을 물어본다면 시민들도 그거에 정말 동의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예스파크 조성하는데 엄청난 그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들어간 것이 과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업까지 다 잘 되도록 우리가 시민 예산으로 시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온전하게 그것을 다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정말 일치된 의지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스파크 활성화 관련해서는 피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셨지만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도자기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국내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이천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 도자 전지까지도 편찬위원회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예스파크와 이천의 도자문화 도자 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구체적인 예스파크 주민들의 그 요청들이 왜 다 안 받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 등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내 특전사 등 군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천시는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해서 설봉산 별빛축제, 인류전 페스티벌, 각종 문화재 등 중소규모의 축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축제 행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축제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작은 규모라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문화 축제를 별도로 하기에는 도단이 많습니다. 기존의 축제에 군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독립적으로 축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하천과 숙변공원 관리, 백사면 조음리와 신둔면 이누리, 마을 안기 확보자, 주말 시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을 포함해서 모두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하천과 수변공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 내에서의 취사나 야영은 하천 관리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해서 10월부터는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였습니다. 복하천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친수 공간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때에 복하 1, 2기호 부근에 취약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산책로 등 친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9만리틀 수변 공원을 확대 조성해서 이용시설 협소에 따른 불편과 분자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백사면 조음리와 여섯 번째 신둔면 이누리 마을 안길 확포장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일시는 읍면 지역의 교통 편입과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168개소 388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753억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 37개 46km에 대해서 확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4면 조음 1, 2에서 조음 1위를 잇는 구간에는 리도 201호선과 218호선이고 인후 1위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인후 1, 2위를 통과해서 지방도 337호선에 접속하는 리도 211호선으로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농어촌도로 신규 사업은 주민 수혜도, 형평성, 주민 요구도 등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 시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천시로서는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마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능선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대 시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토요일은 시내 4차선 도로를 대상으로 오후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 충원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도시공원 내 노후 공중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봉공원 내 한 개소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동 전통시장 화장실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시급한 대상 시설을 모두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터미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그 부대 시설인 화장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터미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세계 잉여금 및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시 순세계 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법인 소득세가 많이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그리고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중에 일부 재원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조성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중단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용 재원은 경기 불황에 따른 재정 여력 악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 고충을 최소화시키고 지역 고용과 소비 창출을 확대하고 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뉴딜 사업 SOC 투자 등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행복과 불편에서 중장기 지역 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 운영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천 도자예술 마을과 도자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스파크의 통일된 명칭 사용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 컨벤션 센터 건립과
한국보좌재단의 보좌 파편 활용, 조형물 설치, 그리고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TF팀 조성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스파크의 통일된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된 명칭은 이천 조좌예술마을로 하고 부수적인 명칭은 예스파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칭 사용 문제를 비롯해서 예스파크 내 주민 편의시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그리고 도자 파편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등 예스파크의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로컬푸드에서 증일 1톤 마을 한 길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련동 이천 로컬푸드에서 증일 1톤을 잇는 마을 연결 도로 구간에 피양제를 설치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일부 구간은 아직도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강상사 인근과 증일이통 마을에 관해서 경강선 굴박수 구간의 마을 연결 도로에 대해서 우선 토지 소유주와 협의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피양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 시설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망연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모두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약 4조 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영업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 약 10억 원을 조성해서 총 5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발행액을 총 3배로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영업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정비 증설사업 확대, 장호원 시가지 LED 자로등 교체와 도로 포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1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서학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와 준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와 도로 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9개 읍면동의 기존 가로등과 보안 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그 에스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장호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에스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장호원읍 시가지 도로 노면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 공사를 추진해서 요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SK하이닉스의 물류 이동 여건 개선과 주변 시도 1호선, 부국도 3호선입니다.
그것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SK하이닉스 후문에 구걸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나들목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도로 정비와 계획대로 추가 개설을 통해서 SK하이닉스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원 권리사항 처리, 관내 도로변 하단 가꾸기 사후 관리 방안, 그리고 읍면동 심장 충격기 등의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변 하단 가꾸기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하단은 도시 미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도로에서 관리가 미흡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별 특화된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심장 충격기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기구 보급 확대를 비롯해서 시민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에 따른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방서에서 국가일부까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철봉호수 인공폭포 조성과 중리천 상류 구간 정비 상황, 그리고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마장 택지 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가운데 96세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중립택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는 160세대가 신혼부부 대상 공급 계획이고 두바르 아미리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129세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정계산, 원적산, 산수유 마을을 잇는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둘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계산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 먼지 처리기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쾌적한 둘레길 이용을 위한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은 둘레길 구간 곳곳에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시 스마트 관광지도에도 관련 팝업창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짧은 애니메이션 또는 동영상을 표출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편 당초에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약 4조 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전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화폐 확대와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민의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와 의회가 균형과 상생을 이루어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시민이 행복한 인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간에 평안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